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유가 람디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나 지나서 6월이 되었네요. 시간 정말 빠르죠. 오늘은 또 반가운 우리 남해 육아 동지 한 분이 스튜디오에 와 계신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면에서 4살 흥쟁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4살 흥쟁이 왕자님을 키우고 계시는 한지민님이 오늘의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말투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서울 분이신 것 같아요. 이곳의 먼 남해까지 어떻게 귀촌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남해로 귀촌을 하게 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됐고요. 사실 처음에는 귀촌까지는 아니었고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서울에는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그때 한참 아기도 안 생겨서 혹시 공기 좋은 곳에 잠시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신랑이 사실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시댁이 있는 남해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쟁이 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와, 정말요. 여행처럼 가볍게 떠나오신 이곳에서 선물 같은 아이도 생기고 남해가 지민님께 특별한 곳이 되었네요. 서울에 사시다가 시골로 오셨으니까 일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농사라고 해야 할까요? 작은 텃밭 가꾸시는 일을 재밌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진짜 농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작은 텃밭이 집안에 있는데 원래 좀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까지 와서 또 아파트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부러 텃밭 있는 곳을 찾았고요. 처음에는 상추 심어봤는데 싹이 올라와서 직접 따먹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후에는 깻잎, 고추, 애호박, 오이, 대파 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잡초 때문에 사실 정말 힘들기도 한데 재밌는 게 더 커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면 텃밭 아니고 전문 농사꾼이시네요. 사실 저는 남해 와서 내내 마당이 있고 옥상이 있는 시골집에서만 살았지만 성격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식물 키우는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텃밭 가꾸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냥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간편하고 쉬운데 그걸 직접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꾼다는 건 굉장한 정성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냥 물만 주면 저는 잘 자랄 것 같아서 저도 귀촌 초반에 도전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야 하나요? 매직핸드라서 기르는 족족 다 죽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오로지 애만 잘 키운다고 그런 건 이제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해 와서 부지런하게 텃밭 가꾸시는 분들, 뭐 농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 우리 지민님도 미니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멋진 분이시네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남해가 좋아서 잠시 힐링하려고 오시긴 했지만 막상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시골에서 아이 키워보니까 어떠세요? 네, 우선은 좋은 건 뛰지 마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건데요. 네. 친정언니나 친정엄마 집에 가면 항상 아이에게 뛰면 안 돼, 살살, 소리 지르면 안 돼 라는 말 진짜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좀 미안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곳에서 아이 장난감을 대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해는 아이가 없는 편이다 보니까 장난감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아이 어릴 때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장난감을 종종 빌리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적다 보니까 쉽게 빌릴 수도 있고 특히나 저는 이걸 도서관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현재 남해 도서관, 화전 도서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도시에 가면 뭐 인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하기가 힘든데 여기서는 원하는 책이 대부분 늘 있어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이거는 주택에 사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직접 키운 유기농 야채와 과일을 아이가 직접 따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남들은 돈 내고 하는 체험들을 저희 집 아이는 마당에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따먹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그런 거 참 재밌고 좋아하죠. 말씀하신 시골 육아의 장점들이 대부분 다 참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혹시 이건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것도 있으셨을까요? 네,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프거나 급성으로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병원 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가까운 곳에 응급실이 없고 또 물론 남의 병원이 있긴 하지만 소아응급은 잘 못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해에서 육아하시는 엄마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진주로 가거나 순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집 앞이 바다고 산이라서 자연이 놀이터가 되어주니까 그런 점은 정말 좋은데요. 너무 덥거나 비가 오거나 춥거나 하면 정말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거든요. 도심에서는 같은 상황이어도 갈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도 이전 방송에서 종종 얘기했었고 다른 게스트분들도 항상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봄, 여름, 가을은 남해가 정말 환상적이고 좋은데 겨울에 할 게 좀 없어요. 네. 지난 석가탄신일 연휴 때도 절반은 비가 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남의 다른 엄마들도 뭐 큰 도시에 키즈 카페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아이들과 놀아준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비슷하시더라고요. 맑은 날만 해도 저도 바다에서 종일 놀고 그랬거든요. 아마 지민님은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문화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뭐 문화시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보이는데요. 괄호 안에 조그맣게 써놓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왠지 이런 얘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랑 신랑이 서울 말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말투다 보니까 불리할 때가 있고요. 바가지도 종종 써요 라고 네. 하셨어요. 너무 귀여우세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되죠. 당연합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청렴하고 진솔한 남의 FM입니다. 이 얘기 관련해서 살짝만 에피소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도 사실 있는데 네.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사면 5,000원에 사던 물건을 다음에 똑같은 물건인데 네. 현지인하고 갔을 때는 3,000원에 네, 판매하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종종 있고요. 네. 뭐 제가 전화해서 예약할 때는 예약이 안 되는데 이제 현지인 예약할 때는 예약이 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이거는 아, 제가 이 참, 제가 죄송하네요. 아, 네, 아닙니다.
아, 맞아요. 뭐 좋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귀촌인한테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현지인에 조금 더 혜택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아시는 분을 만나면 이렇게 뭐 식당에서도 조금 더 반찬을 주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지민이 남해 FM 나오셨으니까 알아보시는 분들 이렇게 좀더 많이 챙겨주시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쯤에서 우리 또 지민님이 골라주신 음악 한곡 듣고 오실 텐데요. 고속도로 로맨스 선곡해 주셨어요. 선곡 이유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네, 혼자 운전할 때 많이 듣는 곡인데, 특히 아이 어린이집에 등원 말고 하원 픽업 갈때 운전하면서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곡이에요. 네, 저도 다음번에는 하원할 때이 노래 들으면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지민님이 신청하신 고속도로 로맨스 듣게 오실게요. 그곳에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달리
와, 노래 듣고 오니까 하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행을 당장 가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귀촌인의 입장에서 조금은 아쉽다, 살짝 이런 부분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요즘은 지역마다 진짜 좋은 놀이터들 많거든요. 네. 남해는 땅도 많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놀이터가 좀 더 다양했으면 해요. 네. 그리고 귀촌 귀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제도가 있는 건 좋긴 한데 그 후에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 주변에서도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어렵다고 하다더라고요. 그리고 유입에만 집중하시고 무언가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은요. 정말 공감하고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남해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기도 하고 젊은 분들의 유입이 특히나 많이 필요하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은다는 취지는 분명히 좋고 필수적인 부분이죠. 근데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지민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입이 되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곳에 잘 정착을 해서 오래도록 살아가야지만 또한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자연적 인구 소멸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남해가 좋아서 믿고 오신 분들한테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리나 뒷받침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되신 지 4년 차가 되어 가시는데요. 우리 지민님에게 육아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고는 있지만 사실 제 자신도 이번 생에서 엄마는 처음이라 네.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을 웃고 울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초반엔 사실 무조건 나는 못해 라면서 안 도와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랑도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두 그러시겠지만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행복함이 힘든 걸 이겨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 낳기 전에 신랑은 아이가 정말 싫다고 했었어요. 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도 걱정된다면서 네. 그런 신랑이 지금은 아들 바보에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는 건 인생에서 꼭 해봐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육아는 끝이 없고 어려워요. 그리고 키우다 보면 자꾸 친정엄마가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육아템이라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시설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두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희 엄마 세대분들은 육아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상도 안 되거든요. 네. 그때는 요즘 남편들과 달리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1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땐 왜 그랬는지 엄마한테 성질 부리고 좀 컸다고 대들었던 것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맞아요. 울컥하네요. 그죠? 아,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엄마들인데 네. 육아가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저희 어릴 때랑 다르게 참 많은 도움이 있는데 그 시절 저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육아를 하셨을지 그 생각을 하면 저도 마음이 한 번씩 뭉클해지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민님 그러면 부모님께 한마디 짧게 음성 편지 남겨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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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젠가 들으시겠지만 네. 엄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하면 뭉클해질 것 같아서 사랑하고 건강하세요. 네, 와 고맙습니다. 멀리서 부모님이 들으시면 무척 감동받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민님 이제 5년 차 남해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앞으로 남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처럼 아이랑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텃밭도 가꾸고 더 잘해서 친정에도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네. 제 일도 찾고 돈도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가서 친정 식구나 친구들이 편하게 놀러 올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둘째도 갖고 싶습니다. 꼭 딸이 갖고 싶어요. 정말요? 네. 우리 흥쟁이 아들의 이은 흥부자 딸이 꼭 지민님 댁으로 네. 얼른 빨리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골살이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선배 귀촌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현실 조언 있으실까요? 네,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잠시 놀러 온다는 생각으로 왔다가 계속 살고 있는데 네. 도시가 됐던 시골이 됐던 장단점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본인이 살던 곳의 사람들 성향과 분위기가 이곳 분들의 성향과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지 다를 뿐인데 지역 텃세 부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불친절하시고 우리가 이사 온 게 싫으신가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네.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부르셔서 감자도 주시고 시금치 캐먹으라고 해주시고 그냥 조금 달라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고 정 많고 따뜻하신 분들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정 언니를 보면 저한테는 귀촌이 맞겠구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아이를 학원에 하루 종일 보내고 싶진 않거든요. 더 크면 저도 생각이 달라질지는 몰라도 아직은 앞으로는 더 아이답게 뛰어놀면서 컸으면 해요. 와, 맞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어느 지역이 됐던 간에 본인의 성향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중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골이든 도시든 어느 한 곳이 100% 장점만 있는 곳은 없잖아요. 잘 알아보시고 또 직접 살아보시고 또 부딪혀 보시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우리 지민님의 현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쉽지만 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우리 남해 FM 라디오에 출연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살면서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인생에서 잊지 못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야말로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우리 지민님 가족분들에게 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남의 라이프가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민님의 두 번째 신청곡 들으시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Singing in the Rain 선곡 이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는데 네. 네, 항상 아침 8시가 되면 기상송으로 올드팝이랑 클래식을 크게 틀어놓는데 아들도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영화도 좋아하는데 남자 배우가 빗속에서 행복하게 비를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신청해 주신 Singing in the Rain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람디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또 여러분들을 반갑게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ier.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and singing, just singing in the rain.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and singing, just singing in the rain.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singing, just singing in the rain.